이번 시간에 만들 케인입니다. 해바라기 케인. 제 채널 처음 영상 올린 게 해바라기 케인이에요. 근데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다시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케인으로 이렇게 레진 작업까지 해서 목걸이를 만들었고요. 보이시죠? 앞뒤 다 레진 작업을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해바라기 케인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일단 해바라기의 중심 부분, 이렇게 암술 수술이, 그러니까 해바라기의 씨가 있는 곳이죠? 그 부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피모머신 7번으로 뽑아서 그라데이션 준비를 했고요. 자, 비율을 잘 보세요. 아이고, 크기는 이게 남을 수도 있어서 일단 보시면 폭 4cm에 길이는 7cm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합치면 살짝 겹쳐서 합칠게요. 합치면 초록색은 윗부분에 남는 부분이 없고 이 갈색은 이 정도 한 5mm 정도 남죠. 자, 이걸 피모머신 3번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들게요. 이렇게 길게 뽑아진 거를 절반을 접고요. 다시 또 돌리고 또 절반을 접고. 자, 이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이 겹쳐진 부분이 섞여서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절반을 접고 다시 또 절반을 접고 해서 피모머신 그대로 3번으로 길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 조금 길어진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됐죠. 이거를 초록색 부분부터 말아가지고 원통을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원통이 됐는데 저는 좀 더 큰 원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눌러요,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면적이 큰 원형을 만들어 줄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한 3mm 폭으로 자를게요. 이런 식으로 잘랐죠? 그러면 지금 이 겉에 그라데이션 할 때 겉에 만들었던 컬러보다 짙은 컬러로 피모머신 1번으로 뽑아놓은 클레이예요. 이거를 지금 이 클레이를 측면으로 놨을 때 이 폭으로다가 잘라서 준비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같은 폭으로 측면과 같은 폭으로 자른 거예요. 자, 이걸 아까 자른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떼서 다시 이렇게 클레이를 붙여서 원래 있던 공간에다 붙이는 거예요. 순서대로 전부 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라인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원형이 아니게 됐어요. 좀 옆으로 길어졌어요. 이거를 다시 꾹꾹 눌러서 원형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방향을 바꿔서
똑같이 아까처럼 3mm의 두께로 또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준비된 클레이로 이 라인을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로 세로로 이런 라인이 갔어요. 이거를 다시 또 원형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외곽에 이 라인을 넣었던 클레이와 똑같은 걸로 한번 감아줘요, 컨테를. 그리고 살짝 늘려줄게요. 조금 작게 만들면서 두께를 늘려줘요. 그리고 앞뒤를 잘라서 패턴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죠. 진짜 해바라기처럼 표현을 한 건 아니고 해바라기 느낌이 나게 이 꽃의 중앙 부분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꽃잎을, 해바라기 꽃잎을 만들어야겠죠. 자, 피모머신 7번으로 또 준비한 클레이고요. 대략 폭 5cm에 길이 11cm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 잘 보시고요. 아래 위로 1cm 가까이 남겨놨죠. 이거를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을 만들 거니까 살짝 겹쳐서 하나로 합쳐주고요. 자, 똑같이 피모머신 3번에 놓고 그라데이션 작업을 합니다.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됐어요. 이거를 이 그라데이션 방향 보시고 절반 접고 다시 절반을 접고 한 번 더 절반을 접어서요. 자, 피모머신 3번에 그대로 뽑을 길게 뽑을 건데 두께가 두꺼워요. 그래서 이 두께를 줄여줘요. 두께를 줄였죠. 이 상태로 그러면 또 이렇게 길어진 그라데이션이 생겼죠. 이번에는 돌돌 말진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런 원형이 되게 만들 거예요. 대충 이런 느낌이 나왔으면 이 다음에 그냥 원형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그라데이션 지금 방향 보이시죠? 약간 주황빛이 아래로 노란 게 위로 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4mm 정도 두께로 잘라줘요. 잘라준 다음에 위치를 살짝씩 이렇게 바꿀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원형을 만들어요. 원형을 만들고 폭을
지금 두께를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라인을 넣었던 클레이 있죠? 똑같은 두께예요. 이걸로 외곽을 한번 감싸 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러면 꽃잎 하나가 완성된 건데, 꽃잎이 하나만 있는 해바라기는 없죠. 길게 늘려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길이로 늘렸으면 이거를 보세요. 한 3분의 1만 잘라서 따로 놔두고요. 이거를 더 길게 늘릴게요. 긴 부분을. 길게 늘리고 이 해바라기를 옆에 꽃잎을 만들 거잖아요. 한 1.5cm 정도로 여러 개 자를게요. 그럼 이렇게 꽃잎을 만들 애들이 생겼죠. 자, 이거를 지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제 그라데이션이 있죠. 주황색이 아래로 가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을 바깥으로 뽑을 거거든요.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물방울 모양으로 다 만들어 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자, 이 물방울 형태로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 하다 보면은 꽃잎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만들었던 방법대로 그대로 또 더 만들어서 보충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렇게 꽃잎을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붙이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남겨놨던 이 부분 있죠. 이거를 또 길게 늘릴 건데, 아까 이 처음 만들었던 꽃잎보다도 훨씬 작게 만들 거니까 더 작게 늘릴게요. 가늘게 늘릴게요. 이 먼저 만들었던 꽃잎의 원통의 두께가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한 4분의 1 정도 두께로 더 작게 늘린 거고요. 이걸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처럼 같은 한 1.5cm 정도로 잘라줄게요. 이 그라데이션 방향 잘 보시고요. 노란 게 뾰족하게, 노란 쪽이 뾰족하게 만들 거예요. 자, 물방울 형태가 아니라 아까랑 다르게 반대쪽도 뾰족하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래 위 다 뾰족하게. 이 나머지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작업이 다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 꽃잎 사이사이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꽃잎 사이사이에 집어넣어 주세요. 자, 이러면 어느덧 이제 해바라기의 모습이 얼추 갖춰졌죠. 이제 이 빈 공간에 바탕을 넣어야 해요. 자, 바탕 컬러를 저는 이 푸른색으로 정했고요. 원통형으로 뽑아놨어요. 지름이 한 1cm가 조금 넘을 거예요. 이걸로 지금 이 빈 공간을 채울 건데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채울 거예요. 자, 이 케인을 옆으로 돌려서 지금 이 원통을 이 폭, 측면의 폭과 같은 폭으로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준비했으면 원통을 세워서 10십자로 잘라요. 10십자로 자른 조각을 떼내면 여기가 삼각형이 되죠. 이 삼각형이 되는 부분을 더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 틈새에다가 꽃잎의 사이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끼워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도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 틈새에다가 이렇게 끼워만 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쉽게 해바라기의 바탕을 채울 수가 있어요. 자, 굉장히 쉽게 바탕이 채워졌죠. 자, 여기서 이제 케인을 완성돼서 늘리는 게 아니고요. 이 빈 공간에 이 파란색 바탕 클레이랑 꽃잎들이 이 빈 사이를 좀 메꿔줄 수 있도록 살짝씩만 눌러줘요. 자, 그러면은 이 빈 틈새가 거의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바탕을 좀 제거해 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원통을 잘라서 바탕을 채우는 식으로 하면 원통의 크기나 이 삼각형의 크기가 파란색 클레이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바탕이 되거든요. 이거를 일정하게 잘라서 레벨을 맞춰 줄게요. 자, 해바라기 케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늘려가지고 패턴을 또 확인하는 시간 한번 가져봐야겠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늘리는 작업이 쉽네요. 자, 잘라서 확인을 해볼게요. 예쁜 해바라기 케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약간 일러스트 느낌으로 이번에는 작업을 해봤고요.
해바라기 중심과 꽃잎의 비율이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또 쿠키 커터로 목걸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 한쪽만 쓸 건데 깔때기처럼 길게 늘릴 거예요. 길게. 이렇게 길게 늘린 거를 이번에는 얇게 자를 거예요. 얇게 한 2mm 정도로 자를게요. 자, 이거를 다닥다닥 붙이겠습니다. 나열을 할게요. 자, 이 네모난 쿠키 커터로 자를 수 있을 크기로 붙일게요. 자, 이렇게 붙인 거를 이음새를 없애야겠죠? 롤러로 막 밀게요. 밀고, 자, 다시 또 이렇게 하나로 응집시켜주고요. 뒤집어서도 똑같이. 지금 이 안 붙은 데 있죠? 이거를 손으로 좀 이렇게 밀어줘요. 그리고 다시 쿠키 커터로 자를게요. 자르고 외관을 제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제거가 된 이 사이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손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자, 목걸이 끈이 들어갈 부분을 만들 건데요. 이만큼 잘라줄 거예요. 일단. 자르고 살짝 라운드 시켜주고요. 아주 살짝만. 그리고 저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목걸이 끈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끈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얇잖아요. 굉장히 얇은 이유는 앞뒤로 다 레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븐에 굽고 레진 작업을 할게요. 앞뒤로 레진을 다 올렸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약간 휘었어요. 이게 제가 욕심내서 폴리머 클레이를 이 케인 자체를 되게 얇게 사용을 했더니 레진이 경화되면서 좀 휘더라고요. 전 저보다는 조금 더 두께가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레진 작업은 잘 됐습니다. 자, 끈은 저번에 사용했던 것처럼 미리 만들어 놨고요. 길이 조정되는 끈이요. 이걸 넣고 그냥 빼면 목걸이 완성이에요.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 목걸이를 완성을 했습니다. 케인 자체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좀 더 간소화 시켜서 해바라기 작업을 했거든요. 이번 튜토리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